일본은행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넉 달 만에 기준금리를 0.25%로 인상했습니다.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에서 0.1%에서 0.25%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. 일본은행은 임금 인상 움직임에 힘입어 물가상승률 2%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